네,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근거리 약 45cm, 약 1.5m, 3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STM 스테핑 모터가 사용된 기종인데요. 워낙에 50mm F1.2에 압도적인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포커스 렌즈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히 큰 렌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빠른 AF를 위해서는 굉장히 토크가 강한 모터가 필요합니다. 통상 알려져 있는 스테핑 모터 같은 경우는 힘은 좋지 않고 소음에서 유리한 그런 렌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해당 렌즈에 적용된 것은 멀티포커스 방식이 적용이 되어서 두 개의 포커스 렌즈 군이 이동하는 타입의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된 것도 있겠지만 스테핑 모터로서는 토크감이 좀 제법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F1.2 렌즈로서 느린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종이 되었습니다. 소음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체감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시끄러운 수준의 그런 소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까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F2.2 조리개 값을 가진 고성능, 그 중에서도 고화질을 가진 렌즈로서 AF 성능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좋은 특성을 나타내 주었습니다.